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네트워크에 끼인다고 하는, 끼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그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죠.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을 자기들과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번 재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최근에 역대 선거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1980년대 중반쯤 되면 선거 때마다 언론사들이 이제 그런 기사를 쏟아내요. 정치 1번지. 본래는 이제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지역을 종로구를 정치 1번지라고 오랫동안 해왔어요. 서울의 중심지였었고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인들의 집단 거주지였고 한국인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좀잘 사는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는 종로구에 살았기 때문에 정치의식이 높다고 해서 정치 1번지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런데 80년대 중반부터는 강남의 신정치 1번지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요. 강남구 서초구 일대 신정치 1번지라는 이름이 붙어서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말은 글쎄요, 강남에 대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게 돼버렸지만 강남 일대의 투표 결과는 늘 비슷했어요. 늘 비슷했어요. 늘 이제 이 사람들은 최근 몇십 년간, 최근 한 20년간 정도 될것 같으네요. 한 근래 20년간 늘 이제 이명박 박근혜 계열에 대해서 압도적인 몰표를 줘왔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들이 부자 정권이라서 부자 정권에 대해 그 이제 부자를 위하는 정권이라서 이제 자신의 계층적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그렇게 투표하는 것이냐?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 국한되질 않아요. 정서가 같아요.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도 좀그 어젠가 오늘인가 뉴스에 좀 이상한 기사가 실렸는데. 문재인 비판했던 그 공무원이 무죄 판결 받았다. 이렇게 문 정권 비판했던 뭐저어 해고됐던 해직됐던 공무원이 이제 복직됐다라는 기사를 썼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 문 정권을 비판한 게 아니고 민중은 개돼지 발언했던 사람을 이제 해고했었는데 해고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난 거예요. 민중은 개돼지라고 하는 생각. 나는 일단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 동네에 들어왔으니까 여기 못 들어온 집단은 나만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을 잘안 본다고 하는 자기들이 취급 안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자기들의 특수성 아니면 특별함 이런 것을 입증하는 생각의 근거로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만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걸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인해 버렸어요. 해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태도라든가 그런 기득권 네트워크를 해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걸 공인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너도 나도 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강남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집을 사도 강남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훨씬 싼 다른 지역 집이 있어도 그것보다는 강남 땅을 집을 사는 것이 뭐 집값도 더 오를 것이고 여러 가지로 좋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심지어 한때는 그런 얘기들도, 요즘도 그런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강남 사는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런 말을 한다고, 강북 사는 애 사귀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고요. 좀 심각한 현상이죠. 한 나라 안에서 서울과 지방을 나누고,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강북을 나누고, 강남 내에서도 이제 강남 서초와 나머지 송파 뭐 아니면 이제 동작 이런 데를 나누고 무의식 중에 한 얘기였겠지만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후보였던 오세훈 씨가 나와서 강남과 비강남이라고 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구분법을 썼단 말이에요. 동작 관악은 그 사람들의 생각 그런 식의 어법에서 관악 강남에 포함되질 않아요. 실제로 동작, 관악, 금천, 구로 이런 데들이 전부 서울 강남에 있지만 강서, 양천 다 마찬가지죠. 강남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작게 보통은 이제 강남 3구를 해서 강남 서초 송파구만을 강남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의 집결체, 기득권자들의 집결체이고 그들 사이에 사적 네트워크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그 사적 네트워크가 공적 결정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졌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역사적 과정이에요. 늘 이래 왔었으니까. 현대에만 있었던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도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민원 하나 넣기 위해서 몇 번 넣었다가 다시 써와라, 다시 가져와라, 뭐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이웃집, 아랫집 또는 옆집 사람과 아니면 교회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과 아니면 어디 사우나에서 같이 만나는 사람과 아주 사적으로 공적인 일들을 논의할 수가 있어요. 부탁할 수도 있고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건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정경심 재판 판사가 그 전주에 골프장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그 전날에 목욕탕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그 며칠 전에 식당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사생활이니까. 근데 그 사생활에서의 교섭, 접촉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스스로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일상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점심때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와 함께 등산 가는 사람들, 나와 함께 취미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 이른바 자기들 나름대로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정서적 일체감, 유대감들이 만들어지고 정치적 의식들도 교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떤 특수한 지위에, 특수한 경제적 지위와 특수한 권력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같은 신문을 보고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같이 마음이 통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특수한 사람들이라는 의식과 결합해 있을 때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특수한 사람들이고 우리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 자격이 별로 없는 자들이다라는 생각과 결합해 있을 때 그 사회가 안정적이고 또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건 좀 회의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우리 사회가 현대 문명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공적 결정들이 한 군데 모여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 사이에 사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체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이런 공적 결정을 공적 감시하에 둘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가 고민해 봐야 될 점인데 우리는 사실 그런 고민을 별로 안 해온 거죠. 안 해오고 거꾸로 어떻게든 그 특권 네트워크에 끼고자 하는 노력 의지만 굉장히 키워왔어요. 한국인의 욕망이 그런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향해 왔던 거죠.